최상구예요. 오늘은 미얀마에서 오신 카이님이신데요. 나이는 27살 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곱슬모예요. 오늘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매직스트레이트를 지금 하시러 오셨어요. 지금 이분은 매직스트레이트를 하시고 끝나고 나시면 염색도 오늘 약간 카키 갈색 그걸 또할 겁니다. 지금 보면 이분은 굉장히 곱슬이 아주 강모예요. 그래서 제가 연화 작업을 시간 타임을 약 바르는 시간을 30분을 봤습니다. 열 처리를 제가 15분 보고요. 자인 타임 15분에서 총 타임 30분을 봤습니다. 수분감을 거의 한90% 말렸고요. 지금 이제 수분감이 정리되면서 수분감이 또 날아가죠? 이건 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이프는 곱슬이 제일 심해요. 그랜나룻 부분이랑.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는 뜸을 들이면서 뜸의 원리로 머리카락을 이제 펴주는 거예요. 곱슬분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이제 아이들도 요즘은 매직 스트레이트를 이제 많이 하러 오시는데요. 여기 지금 미얀마 카이 성함이 카이님이신데, 이분도 아마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매끄럽게 정리정돈 잘하게 이렇게 아마 피고 싶으셔서 오늘 이렇게 매직 스트레이트를 이제 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단골 손님이신데 오늘은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러 왔답니다. 머리카락을 앞으로는 이제 계속 기르신대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머리카락을 또 묶으신대요. 일하시면서. 오늘은 오후 4시까지 일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기다렸다가 매직 스트레이트를 지금 하려고 준비해서 지금 연화 작업 끝나고 이 프레스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시다시피 머리카락 숱 모량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분들은 머리숱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글쎄 관리를 잘하시는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머리숱도 많고 그리고 또 특징이 한국 말 있죠. 억양 이런 걸 되게 잘하세요. 미얀마 분들이 이제 빨리 하죠.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이 미얀마 분들 참 많이 오시는데 한국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소통이 되게 잘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카이님도 태어나서 처음 매직 스트레이트를 이제 오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좋죠. 그래서 요즘은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매직 스트레이트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두피에 이제 말하자면 딱 달라붙지 않게 하기 때문에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고 난 후에도 되게 내추럴하고 이제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뿌리 모류 있죠. 여기를 두피에서 딱 달라붙지 않게 하니까 하고 나서도 굉장히 편하죠. 카이 손님은 머리카락이 지금 많이 길러서 오셨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모근도 모발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지금 제가 약을 발라서 연화 작업, 머리카락을 불려서 큐티클 안에 단백질이랑 파마약, 시스템 약이 다 들어간 상태, 이거를 연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업을 제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로 프레스 작업 기계로 피는 대로 이따가도 깔끔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염색을 오늘 또할 겁니다. 이제 아마 변화가 되게 많을 거예요. 아유, 기분 좋죠. 머리카락을 이제 손님들이 하러 오시면 염색도 하고 머리 파마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커트도 하고 또 업스타일도 하고 그쵸? 익스텐션 연장 머리카락 이제 깎기 또 붙이기 이제 여러 가지들 많죠? 근데 제일 변화가 머리카락 이제 곱슬머리 피는 거래요. 제가 고객님한테 설문조사 하다시피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면 머리카락 곱슬분들은 머리카락 이렇게 피었을 때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칼라. 머리카락에 이제 칼라 있죠? 칼라 체인지. 지금 여기 카이님은 또 모발이 굉장히 검은 모발이에요. 또 염색도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그래서 오늘 곱슬머리도 이렇게 피고 또 이따가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또 염색. 요거 바로 끝나고 염색 또할 거거든요. 오늘 많은 변화가 이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머리카락 되게 곱슬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약 바르는 과정을 지금 이제 영상은 안 띄웠는데 굉장히 건강 보세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되게 빨리빨리 자라는 그런 모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 매직은 머리카락을 늘리는 작업이거든요. 편편하게 눌려서 마치 모발이 깨끗하게 이제 펴지는 느낌을 주는 게 매직이거든요. 이제 머리카락 단면들을 보면 통통한 거를 납작하게 이제 말하자면 눌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곱슬머리 분들은 되게 기분 전환되죠. 네, 곱슬하는 거를 이렇게 열로 작업을 해서 매끄럽게 순간의 열로 잡아서 매끄럽게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직하면 환상적인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매직 스트레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손님 보면 이렇게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기 위해서 연화 작업을 되게 잘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리고 모발의 등점 기준이 pH가 4.5에서 5.5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모발이 되게 건강 모으세요.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에 pH 오늘은 9-10레벨을 썼습니다. 그리고 pH 4.5에서 5.5 영역을 그 머리카락을 지금 머리카락 모근에서 나오는 끝에 있죠. 모선 끝에. 여기는 pH 4.5로 살짝 연결시켜서 이제 발랐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 부위는 pH 7에서 8 정도 되겠죠? 제가 이렇게 해서 연화 작업, 약 바르는 작업을 끝내고 이렇게 이제 프레스 작업. 순간의 열로 인해서 머리카락을 납작하게 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항상 뜸의 원리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을 이제 항상 이제 할 때는 고객님의 두피가 다치지 않게 뿌리 모근을 잡고 집에서도 여러분들 매직 스트레이트 하죠? 하시면 항상 매직의 판넬 있죠?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항상 3, 4cm 있죠? 이 정도로 잡아서 힘 빼고 그냥 라인을 뜸을 들이듯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살살살살살살 뜸을 뺀 상태에서 힘을 빼세요.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따가 카이님 이제 하고 나서 또 제가 이따가 이제 숏으로 또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카이님 펴놓으면 되게 멋있고 예쁘겠죠? 정말 오늘 태어나서 매직 스트레이트 처음 하시는 건데요. 제가 또 예쁘게 해드려야죠.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요. 잘 보내시죠? 오늘 날씨도 좋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바빴답니다. 자, 오늘 벌써, 저녁이 벌써, 이야, 이제 벌써 9시가 이제 다 돼가네요. 여러분들 또 주말인데요. 하는 일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쵸? 오늘 이제 마무리도 이제 하루 잘 하시고요. 이따가 여러분들 쇼또 해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카이님 예쁘게 제가 해드릴 거 약속하고요. 오늘 이제 하루도 얼마 안 남았죠? 마음은 하루. 화이팅 하고요. 역설이 장구 찾아와 주셔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